근데 요게 닭이잖아. 닭은 뭐가 있냐면 부리라는 게 날카롭죠. 발톱은 날카롭잖아. 그것으로 쪼고 핥히는 거야. 뭘로? 실제로는 뭘로? 말로. 그럼 말이 어떻다? 상당히 날카롭겠지. 말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직언, 고언, 뭐막 하는 거지. 수틀리면 막 말이 팍팍 나가는 거야. 육아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수술 부상을 당할까 안 당할까? 수술해서 부상 당하니까 수술하고 이러겠지, 그지? 아까 얘는 허리 아프고 이런 거고, 얘는 다치는 거야, 얘는. 그래서 다쳐서 수술하는 거야, 그지? 어떤 게더 나쁠까? 얘가 더 나쁘지, 그지? 얘는 어디가 찢어지고, 뭐 찢고 째고 꼬매구고, 얘는 만성병으로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하는 거고, 얘는 헤어지는 아픔, 그지? 그래서 묘유축이 최고 나쁜 별이야. 묘유축 순서대로 묘유축이 최고 나쁜 별이야. 당사주에서는. 그다음에 미. 묘유축미 순서야. 묘유축미. 그다음에 요거는 예자야, 예자. 예술 할때 예자. 예술. 그지? 학술, 기술, 예능 이런 거야. 요것이, 자, 얘는 학문하고 좀 다른 거지. 학문은 그냥 공부만 하는 거고, 얘는 써먹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욕을 하면 써먹을까? 욕을 해야지. 그지? 응? 쉽게 해서 이거 인수고, 요게 식상이야. 그지? 우리 그 명령으로 하면. 요게 있으면 잘 써먹어. 술자가 그런 거고, 또 요건 개지, 개. 자, 개가 충직한 동물이다. 맞지? 누구한테만? 주인한테만. 나머지한테는 개가 안 충실해. 그지? 옆에 가봐. 우리 집 아니고 딴집 가봐. 개가 와서 지랄하고 막 짖고 위협하고 그러잖아. 개가 왜 나한테 충직해? 안 충직해. 원래 이게 지킬 숫자야. 이 숫자가요. 똑같은 이 숫자가 이게 지킬 숫자로 읽는 거야. 그게 집 지키는 놈이야, 이게. 근데 가끔씩 요게 바람도 곧잘 펴, 개가. 응? 진짜로. 시골에서 개를 키워보면 알아. 우리 집 안개가 암내를 딱 냈다? 온 동네 숙회가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싸워가지고 서열을 정하고 다 해. 그리고 가. 그래서 나오는 개가 다 달라. 크기도 다르고. 왜? 유전인자가 달라서. 진짜라니까?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애가 누군지 알아? 그게 제일 나중에 생긴 애가 제일 먼저 나와. 걔가 문열이야. 문열이야, 걔가. 문열이. 난 옛날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아, 문 연다고. 애기지 문을 열고 나와야 될 거야. 얘가 문을 열고 나오는 첫 번째 놈이야. 얘가 제일 막내야. 그래서 얘는 거의 다 죽어요. 제일 늦게 생겨서 가장 못 먹었어. 그래서 딴 개강아지의 반밖에 안 돼. 그래서 나와서 한 2, 3일 살다 죽어. 진짜로. 그럼 얘 씨는 누구 걸 거야? 그개 중에서 동네 개 중에서 가장 약한 놈걸거 아니야.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진짜라니까. 응? 뭐한 개에도 여러 그럼요. 마리가 수정이 그렇게 돼요. 응, 다 다른 게 돼. 개는 돼요, 그게. 아니, 일부러 그렇게 놔두잖아. 걔는 또 시간도 길어요, 걔는. 하나가 한 30분씩 걸려요. 걔는 뒤로 돌아서 가지고 한참을 있어. 그러니까 이 걔가 이게 센 거란 말이야. 걔는, 아, 진짜 걔는요? 몸은 인간보다 적어, 작어. 아주 커. 훨씬 적잖아. 이걔 20kg밖에 안 나가, 똥개. 근데 물건은 사람만 해. 진짜로. 사람만 해요. 똑같아. 생긴 것도 걔께. 그래서 개 암컷하고 남자 수컷, 아니, 개 수컷하고 남자 암컷하고가 교미가 가능해요. 애는 안 생기지만, 응? 섹스가 가능하다고. 인간 암컷하고, 응. 여기 보면 알아, 여기 보면. 여자 여기 보면 안다고. 개 발톱 자국 있어. 이게 저 중국 소설에, 응?
연꽃 아 대나무 세계의 비밀이란 책이 있어요. 진짜로 그 보면 그 아주 인텔리 같은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주 나쁜 놈이야. 응?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죽어요. 응? 근데 그 여자가 수사관한테 도움을 많이 줘. 이렇게 하면 수사를 해봐라, 이렇게 수사를 해봐라. 근데 그래서 이제 수사관이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왔냐면 이 여자의 남편까지 온 거야. 응? 근데 이 여자가 그 남편을 어떻게 죽였냐? 죽인 거야. 여기다가 대나무를 얇게 갈아서 행패 부리고 잠든 사이에 거기다 성수리다 세 개를 꼽아서 죽인 거야. 응? 근데 그 수사관이 많은 도움을 받고 그 여자의 남편이 악질이라는 걸 알고 수사를 딱 그만두고 미 종결처리라고 그냥 가요. 그게 대나무 세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 근데 그 책에 보면 시간이잖아. 동물과 한 거를 시간이라 그래. 응? 아, 시간은 참 죽은 사람하고 한 거고 동물하고 했을 때 특히 수간. 수간일 경우에는 딱 이 여자가 코치래. 그 여자 옆구리를 한번 보십시오. 발톱 자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그런 거야. 왜냐하면 걔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길 잡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지? 여길 잡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 걔는. 진짜라니까. 그래서 요게 가끔씩 오입장이도 된다 이 말이야. 술이. 그지? 그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떠드는 거야. 술이 있는 분은 곧잘 바람도 핀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기술도 좋겠지. 이게 기술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원하시면 한번 술 일주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이야. 응? 여자는 일주만 얘기하시는 거지. 일주가 최고 크잖아. 일주가 가장 자신이잖아. 일주가 가장 자신이잖아. 자신과 같은 거잖아. 개띠를 얘기하는 띠는 조금 약하고 일주가 나지. 그다음에 요건 목숨 숫자. 요건 이제 약자로 쓴 거야. 이건 숫자고 목숨이고 목숨을 관장하는 것은 건강이잖아. 건강하면 편안하잖아, 그지? 돼지가 먹을 것만 주면 편안하게 살죠. 근데 요게 목숨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땐 또 여기서 죽어. 수명과 관계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소복이라는 게 있죠, 소복운. 소복운이라는 게 있어. 소복운이 첫 번째가 축이고 두 번째가 해예요. 축운과 해운이 소복운이야. 즉 누가 죽는단 말이야. 우리 집안에 자기한테 축운이나 해운이 왔을 때.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월은 어디서 끝나? 축에서 끝나고 신은? 해에서 끝나잖아. 그지? 끝나는 월,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한 인생이 죽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럼 내가 축대운이다. 딱 축대운 들어섰다. 그럼 빨리 누구 생명보험 들어야 돼? 나보다 부모님이 먼저 가시니까 부모님 생명보험을 빨리 들어야지. 그지? 또 부모님이 없어. 나도 있고 내 배우자도 있을 거 아니야. 누구 하나 죽을 거니까. 그지? 그럼 빨리 들어야지.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무슨 대운? 보험 들은 운이야. 특히 해운에는 뭐더라? 꼭 화재가 나. 화재 보험 꼭 들으라 그랬어. 진짜요? 해운에 꼭 화재 보험 들으셔야 돼. 응, 해운. 해운에. 어디에 있든. 예, 예. 아니, 운. 해운이 오면. 해대운이 들어오면 또는 해년운이 오면. 꼭 들으셔야 돼.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 잘 나. 이유 그렇게. 내년이 해운인데 그럼 예. 그건 더 마찬가지? 예. 아니, 해년이죠. 내년은. 그렇죠. 내년은 다 누구나 내년에 불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들어야 돼. 그지? 응. 드는 게 좋지. 특히나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을 많이 쓰잖아. 그런 데는 꼭 드시는 게 좋죠. 응? 근데 대운도 해쯤 들어왔다 그러면 꼭 해야지. 그지? 내 대운이 해야 되면 딱 꼭 해야지. 꼭 언제쯤 나는지 알아요? 해월에 꼭 나, 해월에. 희한하게. 응?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죠? 요거 이제 요걸 외우셔야 돼. 어떻게? 자, 그러면, 아, 귀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지? 그렇게 빨리 외워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그지? 다 외우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웠다. 그럼 이제 사람부터 봐야지. 뭐. 그지?
그죠?